CJB 청주방송의 박은선 PD입니다. 1997년에 CJB가 개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경로당 유류 보내기, 여러분들 방송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연탄 보내기도 했었고, 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천원의 힘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청주 잘 아시죠? 책 읽는 청주가 2006년에 저희 CJB와 청주시립도서관이 함께 시작한 도서 캠페인입니다. CJB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선정도서 전권 낭독도 쭉 해왔었는데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롭다는 것. 그래서 언제 다시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CJB는 우리 시민들의 내적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골랐습니다. 사람들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책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Reading Korea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승 교수, 이권우 평론가, 그리고 노명우 교수, 그리고 여기에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충청북도, 그리고 충북교육청,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함께 우리 CJB와 함께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의 책 12권을 선정합니다. 올해의 책 12권, 뭔가 의미가 있겠죠. 1년 동안 12권, 한 달에 한 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우리가 책을 읽자, 이런 취지로 12권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 12권 선정 도서 가운데 가장 첫 손가락에 꼽히는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최재천 교수님의 저서 최재천의 공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셨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무거운 문제부터 가벼운 이슈까지 폭넓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재치있게 해주시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연령층의 구독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DMZ에서 생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 동물을 관찰하고 보호하며 모든 동물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생태학자,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을 운영하는 60만 유튜버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쏘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은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 간에는 암, 안다는 게 뭔지, 또 산다는 게 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주책맞게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직접 쓰거나 외국 책을 번역한 것만 따져도, 뭐 편집한 거, 뭐 참여한 거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책만 따져도 한 7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동안에 70권을 써대느라고, 네,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이렇게 왜 이렇게 책을 쓰느라고 이렇게 애를 쓸까, 때로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요. 게다가 저 아까 정재승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러는데, 정재승 선생님은 책 몇 권 안 썼어요. 근데 정재승 선생님이 판 책의 권수랑 저랑 비교하면 저보다 더 많이 파셨어요.
아, 이렇게 그렇게 효율 좋게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왜 이러고 사나 참. 네, 제 책은 안 팔립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그냥 오래도록 조금씩 조금씩 팔립니다. 그러던 저한테 이상한 일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최대천의 공부라는 책을 냈는데 와 이게 전체 베스트셀러에 막 그냥 10위권 안으로도 한동안 진입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 내 책이 이래도 되나? 예, 이래서 저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작년에만 거의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다른 제가 쓴 책들에 비하면 그렇게 심오한 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이 책이 팔렸을까?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부라는 이슈는 참 애증의 관계에 있는 이슈잖아요. 왠지 학창시절에 공부 때문에 정말 그냥 뭐 너무 지겨워서 이를 덕덕 깔듯인 분도 왠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다 시달리고 사는 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학책이 팔리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학책이라는 걸 사서 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학책을 살까? 수학책이 대부분의 과학책보다 더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학창시절에 수학을 못했던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수학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분으로부터 내 아이들만큼은 수학의 귀재로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수학책을 갖다가 예, 들이앵기느라고 예, 그래서 사는 네,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도 공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는 생각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하는 짓이 늘 못마땅하시죠. 그래서 교육부 차라리 없애라 이런 얘기들을 그냥 대놓고들 하시는 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 책이 팔린 것 같습니다. 외국 출판사랑 책을 한두 번 내본 경험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판사는 아직 참 열악합니다. 규모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출판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자기네가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팔린답니다. 네, 이것도 제목을 제 이름을 턱 박아갖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말이 되냐 왜 책 제목에다가 그냥 이름을 막 갖다 바꾸고 그러냐 아유 나 이런 거 안 된다고 네 손사래를 쳤는데 뭐 결국은 출판사한테 제가 이기지 못하고 나갔는데 뭐 이번엔 팔렸으니 제가 또 할 말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책은 어쩌다가 아니요 저게 제목이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거보다 더 험악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책은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는 그 이런 책을 쓸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자칫 잘못 쓰면 무슨 입시반 무슨 책 쓰는 줄 알고 뭐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 책 읽으면 됩니까? 뭐 아니면 뭐 일타 강사의 뭐를 쓰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전반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십몇 년 동안 생각만 하고 뭐 착수를 못했던 건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에 관련된 책을
저는 쓰고 있었고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저는 지금 제가 혼자 붙여놓은 제목은 숙론과 통섭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던 와중에 공부라는 책이 훅 하고 끼어들어서 먼저 탄생한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다 뭐 어쩌다 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교육 덕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진 거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지금 참으로 탁월하게, 세계에서 정말 우리만큼 탁월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진짜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걸 못합니다. 함께 얘기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걸 너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육은요, 진짜 요만할 때부터 아이들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걸로 거의 모든 교육이,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수학도 토론으로 합니다. 말이 돼요? 수학은 문제풀인데 그걸 뭘 토론을 하고 앉아있어? 수학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학문인데, 그래서 수학이야말로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고, 그러면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제법 이제 세계에 내로라하는 사회가 됐는데,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100분 토론 뭐 TV 프로그램을 봐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세요. 모두가 결연하잖아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토론을 1시간 하든 2시간을 하든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말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것이냐, 이것만 귀 기울이는 거고,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 이거 전혀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 토론은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나는 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걸로 합니다. 구태여 구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른바 토론이라는 건 디스커션이 아니라 디베이트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쟁이고요. 그나마 논쟁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말싸움 하잖아요. 언쟁합니다. 그냥 언쟁하는 수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에 토론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 걸 배우고 사회에 진입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갑자기 최대천의 공부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거기에 약간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아마 조만간 이 책을 낼 겁니다. 근데 토론이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로 만든 단어인데요, 숙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서로 얘기하자,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는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선거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18세로 선거 연령은 낮췄는데, 18세면 고2, 고3 교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토론을 고등학교에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언제까지 금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토론 중에 하나가 정치 토론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 저는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믿거든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는 과정 속에서 대선 후보들을 놓고 그들의 정책에 관해서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한다. 참 많이 배울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면 고2 교실, 고1 교실, 중학교 교실, 이제 초등학교 교실로 줄줄이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뭐 이 녀석이 난립니다. ChatGPT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예, 미국에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은 그 바람이 이제 아직은 덜 불었어요. 왜냐하면 Chat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영어 ChatGPT와 우리말 ChatGPT가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영어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 대학에서는 이게 크게 골치 아픈 문제로 등장을 아직 안 했는데요. 미국의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 좋은 대학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차마 ChatGPT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내는 짓 잘 안 하거든요. 받았더라도 지가 각색을 해갖고 지가 쓴 것처럼 이제 잘 고쳐갖고 내는데, 조금 중위권 대학서부터는요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게 또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내야 되는데 한밤중에, 그 전날 밤중에들 다 하는 거죠.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ChatGPT한테 해대니까 ChatGPT가 비슷한 답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리포트 들어왔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다 F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로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하여간 골치가 아프답니다. 저도 저 가끔 사용해 보고 하는데 어떨 땐 뭐 놀랄 때도 있어요. 야, 이 자식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네,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는 거의 모든 게 얘가 잘하는 거예요. 얘는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건 잘 못해요, 아직. 근데 뭐뭐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리해달라, 그런 건 무지무지 잘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결국은 다 그런 거잖아요. 말로는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별로 창의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책에 있는 걸 잘 숙지하고 외웠다가 시험 시간에 잘 쏟아내고, 그런 학생을 우리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아이들 웬만한 아이가 제일 이길 리가 없어요. 뭔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 옛날 산업혁명 시절에 영국에서 방직공장 그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걸 우리가 라다이트 운동이라 그러는데,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다 그래갖고 기계를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ChatGPT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직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없어질 직업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걱정되죠. 직업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방 안에 혹시 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분들의 직업이 교환양이었습니다. 교환양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가 지금 전 세계에 교환양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저런 직업이 생겼다가 사라진 겁니다. 네, 직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라질 직업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에 내 아이를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근데 그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 또 진짜로 그 벌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고민이 많죠. 저도 이걸 깊이 생각을 혼자 하면서 사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꾸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과연 일거리가 없어지는 걸까?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AI가, ChatGPT가 우리의 어떤 특정한 직업을 뺏어간다. 그럼 그 직업은 줘버리고 우리는 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 ChatGPT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하는 것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ChatGPT나 AI 때문에, 생성 AI 때문에 많은 직장들이 사라졌다. 그 우리가 이제 고민이 큽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아, 그래도 저 친구는 말이야, 매일 우리를 참 즐겁게 해준잖냐. 하여간 저 친구만 나타나면 우리 같이 웃고 사는 게 흥겹잖냐. 그 참 수고 많이 하는데 그 친구는 뭐 그래도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봤다. 그러면 그런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업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이라는 직업. 개그맨이 소를 칩니까? 땅을 팝니까? 뭐 합니까? 근데 개그맨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개그맨도 많아요. 예, 노래하는 싸이. 노래하는 게 저게 무슨 뭐 소를 칩니까? 땅을 팝니까? 근데 노래하는 친구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배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없는 무슨 뭐 그런 걸 가상의 세계를 막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또 돈 벌고 살아요. 운동선수? 옛날 같으면 사냥하기 위해서 어차피 달릴 짓인데 그거 이제 안 하니까 그거 시켜놓고 오, 잘 달리네. 그렇고 박수치고 그 사람 또 돈 받아서 가고 그래요. 지금도 이미 쓸데없는 직업 많아요. 저게 무슨 쓸데있는 직업입니까?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직업입니까? 소를 칩니까? 땅을 팝니까? 근데 뭔가 배웠답시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르쳐준답시고 이러고 돈 벌어서 먹고 잘 삽니다. 직업은 원래 다 이런 거잖아요. 직업은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귀찮은 일은 저 기계들 시키고 우리는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자. 우리끼리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밀리면 곤란한 거지만 합의를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새로운 시대에 기계가, AI가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러면 뺏길 게 아니라 주워버리고 우리는 더 우리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합니다. 제 지금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연구실에서 불 끄는 로봇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로봇 다 시키고요. 걔네들은 뭐 다칠 일도 별로 없고 감정도 없고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끄라 그러고 이거는 뭐 저 재미로 지금 물 뿌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안 하면 일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버튼이나 몇 개 누르면서 이쪽 로봇은 저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불 끄는 시대. 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나 하면서 귀찮은 건 저 남 시키고 재밌고 좋은 일만 우리는 하면서 살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 언어학을 하시고 또 진화심리학을 하는 스티븐 핑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잖아요. 저랑은 저 제법 친한 사이라서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데 저 양반은 아주 대놓고 AI는 지능도 아니다. AI를 우리가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우리말로는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 양반은 그건 지능도 아니야. 그게 무슨 지능 축에 껴. 우리가 시키는 거 하는 거지 걔가 무슨 지능이야. 그래서 애당초 이 AI의 흐름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놈들이 우리를 지배할 리는 절대 없다. 예, 저는 또 뭐 이 양반하고 의기투합 한답시고 예, 아부성 발언이겠지만 조금 힘들게 갈 수는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끝내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저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저는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영어 단어에 지능 뭐 이런 그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에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intellect라는 단어도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말로 왠지 intelligence라는 말은 지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intellect는 지성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아시죠?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씁니다. 저 그게 못마땅합니다. 집단 지능이라고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은 뭘까? 지성은 지능은 그야말로 두뇌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 능력을 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더 점점 발달된 존재일수록 훨씬 탁월한 지능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동물이잖아요. 머리로 계산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때로 우리들 중에 일부는 뻔히 이기는 방법이 보이는데도 져줍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계산해보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상황이 자꾸 변한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되돌아보면 내가 과연 이 결정이 나에게 제일 좋을 결정이었을까 내가 이 결정으로 행복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한참 지나다 보면 훨씬 따뜻하고 멋있는 결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지성이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공부한, 제가 관찰한 많은 동물들은요. 굉장히 지능적인 동물 많아요. 옛날에는 동물들이 그렇게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린 뭐 너무나 그런 저 예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에서 개,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는 세계 천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예전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물들, 대부분의 동물들과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는 지성적인 동물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과연 ChatGPT가 얼마나 AI가 얼마나 발달한다 그래도 정말 그런 면까지 우리를 능가할 수 있을까? 그건 한번 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야흐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직업도 사라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몇 년 전부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양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 연대를 표시할 때 BC, AD,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하던 걸 이제는 BJ, AJ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이전의 시대와 스티브 잡스 이후의 시대가 완벽하게 달라졌다. 네, 부정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죠? 지금 이 방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 호주머니나 핸드백 안에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어이구 우리 꼬마 친구들 몇 안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못 갖고 있나 보다. 네.
어쩌다가 집에서 아침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걸 집에다 놓고 그냥 나왔어요.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참 저 양반 굉장한 일을 했는데요. 참 또 참 이상한 놈이긴 합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해 놓고 아주 괴팍한 전통을 또 만들어 놓고 저 돌아가셨는데요. 제품 설명회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서 그걸 설명한 적이 있나요?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이게 최초의 스마트폰 설명, 애플 스마트폰 설명회였는데요. 이게 디지털 기계잖아요. 근데 무대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아날로그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에요. liberal arts 뭐 교양 인문인데 저걸 90도 각도로 탁 꺾어놓고 코너로 걸어가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 기계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아이폰을 가져다가 뜯어보려고 아이폰 진짜 뜯기 힘들거든요. 여기 구멍 하나 찬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핀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뜯어보려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인문학이 이 안에 어디에 들어있을까? 이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문사회를 품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기계입니다. 근데 좀 솔직해 볼까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기계입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거 절대로 없었나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저거였잖아요. 저걸 스티브 잡스가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우리 호주머니나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니라 그래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가장 강력한 10대 기업의 절대 다수가 이걸로 밥벌어 먹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발명이 아니라 융합의 산물이라고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잘 매력 있게 융합을 해서 꺼내놓은 거잖아요. 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너무 가슴 아파요. 예, 가난한 나라의 저 아이들 쓰레빠 가지고 지금 셀카 찍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세상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할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놈 촘스키 선생님. 놈 촘스키 선생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이해하는 유전적 구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ChatGPT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 ChatGPT가 언어를 이해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ChatGPT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끼워 맞춰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끼워 맞춰도 충분히 말이 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촘스키 선생님 되게 불편하시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네, 유튜브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ChatGPT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다. 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 오래전에 MIT로 선생님 뵈러 간 적이 있어요. 놈 촘스키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유명하신 분을 대한민국 모든 학문 분야, 뭐 학회 이런 데서 가만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세요라고 누가 물으니까 니네 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서 난 안 간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옛날만큼 그렇게 인권 후진국은 아닌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하버드에 간 김에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제가 잠시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뜻밖의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출국할 때 제 동료들한테 내가 촘스키 선생님을 모시겠다. 내가 그걸 기어코 이뤄내고요 말겠다. 그리고 갔어요. 저기 제가 그런 사진 찾느라고 애썼는데 이거보다 훨씬 책이 많았고요. 저 책 쌓아놓은 건 약간 위험해 보이죠? 약간 기울었어요. 한 뭐 20분 정도는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요. 제가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선생님을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권 후진국도 아닙니다. 이제 한 번 오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뭐 그래 그럼 뭐 한 번 가지. 이야 내가 이제 해냈다 이거 막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절더러 근데 자네는 무슨 연구를 하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는 와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가 하고 말았어요. 요즘은 까치의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색이 그냥 변하시더라고요. 까치가 언어가 있다고? 네, 아유,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요. 들어보면요. 한쪽에서 한 까치가 깍깍깍깍깍 그러면 저쪽 까치가 깍깍깍깍 근데 이건 얘가 깍깍 제가 깍깍깍깍깍깍 깍깍깍깍 네, 지금 아주 열심히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어 인간만이 언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꿀벌은 꿀벌의 댄스 랭귀지 꿀벌의 춤 언어 그걸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그 노벨상 실수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절 보고 나 뭐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자네 가보게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저 제 하버드 연구실에 갔다가 한참 있는데 이메일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이메일 보내셨더라고요. 읽어봤는데 한국 안 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결국은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새 노래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피터 마울러라는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테이프로 이렇게 타면서 들으면서 그때를 기록을 해놨다가 그 부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옆으로 옮기고 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원래 노래 소리인데 저거를 막 무작위로 이렇게 뒤섞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노래의 파트를 없앤 건 아닙니다. 파트는 요소는 다 있는데 순서만 막 바꿔 본 거예요. 과연 암컷이 알아들을까? 들려줘 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만 들어있으면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ChatGPT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하는 거죠.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던 20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꺼내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제로는 언어 구조도 모르는 친구가 끼어 맞춰서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걸 끼워 맞춰서 우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대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적응해서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인데 우리나라에 참 자주 오셨죠. 어느 해 오셔가지고 저런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하, 참, 네, 뼈 때리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밤낮으로 학원까지 보내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어쩌면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요즘 말로 하면 ChatGPT 같은 게 다 해줄 수 있는 인간이 구태여할 필요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 그 직업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직업 자체가 없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밤낮을 공부하고 있다? 참 한심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학교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상하게 창의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다르고 톡톡 튀고 그랬는데
학교에 가서 줄 서가지고 앉아갖고 배우고 나면 고놈이 고놈 같고 도토리 키재기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잘하는 놈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체조훈련이잖아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수능에서 한 문제라도 덜 틀리기 위해서 저 평행봉 위에서 중심 잡는 것만 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풀면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바야흐로 살게 됐지만 100년을 살더라도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두뇌 활동이 가장 탁월할 때가 언제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훈련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지리도 가진 거 없는 요 좁은 땅에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는 박복한 민족이 불과 반세기여 전에 세계 전쟁 역사에 가장 참혹한 전쟁 몇 개로 꼽히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기적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뭐로 했어요? 지질이 가진 것도 없고 지질이 물려받은 것도 없고 완벽하게 쑥대밭이 됐는데 뭘 갖고 했겠어요? 오로지 우리는 우리 머리에 투자해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공부시켰습니다. 공부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예측을 하십니까? 아, 앞으로 무지하게 좋아질 것 같죠? 네, 우리 뭐 정치 잘 되고 있고 네,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미국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이 막 용솟음 치시죠?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국제 정세 보면 다들 힘들어하고요.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우리 대륙붕에서 저 석유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생각도 잘 안 들고요. 저는 우리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공부해야만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거밖에는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두뇌를 가진 나라로 대한민국이 거침없이 꼽힙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해야 먹고 삽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됐어요. 손흥민 보유국이고요. BTS 보유국이에요. 저 봉준호 감독이 막 오스카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막 이거 뭐 무슨 느낌이 드세요? 주류가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에이스 교육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히려 변방에서 잡초처럼 커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규 그 중심 교육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 교육들은 이제 효용 가치를 다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재는 통섭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들 이런 걸 우리 시대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대여섯 번, 일곱 번 갈아타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대여섯 번, 일곱 번을 다 좋은 직장을 얻겠습니까?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야 가능할 거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까 제가 수학책이 팔리는 나라다 그런데 또 하나 팔리는 게 있습니다. 시집이 팔리는 이상한 나라랍니다. 제가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해서 적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면. 근데 임원은 100명 중에 한 명 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99명은 다 거리로 쏟아집니다. 집에다가 직장 잘렸다고 얘기는 못하니까 가방 들고 아침에 집을 나옵니다. 이제 뭘 직장 뭘 구할 게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 대학 동창을 길에서 만났어요. 어유, 야, 반갑다. 뭐하고 지내냐? 아니, 난 뭐 저기 저 직장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 뭘 뭐 할까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 넌 뭐하냐? 아니, 난 뭐 조그만 사업 하나 하는데. 뭐 어떤 사업인데? 아, 그래? 뭐 이게 저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장면에서 탁 일단 화면을 멈추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쪽에 지금 직장을 찾고 다니는 이 사람은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임원이 못 돼서 지금 나왔는데 나노과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뭐 하나도 읽어본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나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답니다. 그럴 때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래? 그럼 우리 또 만나자. 그러고 가야죠.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친구가 경영학을 전공했을 망정 하도 언론에서 주변에서 나노 하니까 궁금해서 나노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노 뭐 어떤 기술을 하는데? 아이, 우리 뭐 그 탄소 튜브 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건데. 야, 내가 읽은 책에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야, 너 뭐 나노에 대해서 뭐 좀 아나 보다. 시간 있냐? 점심 같이 할래? 점심 하다가 그 친구랑 동업해요. 피아노 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이름나 있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아직 노벨 물리학상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누가 들어가요? 7명 쭉 앉아서 면접하는데 그중에 옆에 애들보다 뭔가 약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끌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닦으면서 이러는 거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야 그리고 그 거기에 영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면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나노과학의 문이 요만큼 삐끔하게 열려 있는데 나는 나노과학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다. 거기를 왜 들여다봅니까? 시간 낭비지. 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권 읽어본 사람이면 착각해서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또 그 문을 비집고 들어봐요. 이렇게 뭘 하나. 그러다가 잘못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뭔가 잘하는 게 있을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일을 마스터해서 그 일의 세계 달인이 돼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 한 권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게 부모가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곁에 두고 늘 책을 끼고 사는 아이는 절대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뭐 너무 오래 떠든 것 같네요. 이제 그만하라고 막 저기서 얘기가 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요즘에 교수님 행보를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유튜버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 제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네 그 유튜브를 어느 정도 좀 구독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 유명한 분의 유튜브에 출연을 하시고 아,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분들을 유튜브로 모시고 평생 과학자로 살면서 참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세상이 그 과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도 많고 네. 그거를 또 넘나드는 사람을 또 귀하게 또 받아주고 그러는 세상이 돼서 네. 저는 뭐 네, 행복합니다. 자, 질문 띄워주십시오.
대학생 딸이 교수님 유튜브를 보고는 정말 좋았다며 직접 뵙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다 해서 교수님 뵙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졸업을 앞두고 닥친 현실 사이에서 내적 방황이 심한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슬기롭게 지날 수 있게 따뜻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분 참 많죠.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좀 덜한 편이잖아요. 네. 우리 세대는 학생 인권도 없었고 많이 맞았죠. 뭐, 네, 그냥 뭐 학교에서 어디 가라 그러면 네. 가는 거지. 뭐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쓴다는 죄로 담임 선생님 옆에 앉아서 그 원서에 입학 네. 원서에 어느 대학 무슨 과 이걸 비워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때 예. 이제 담임 선생님 앞에 오라 그러더니 뭐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설명해요. 그래갖고 공학자가 돼갖고 뭐 하는데 그래? 서울농대 써. 얘는 분명히 공대 가겠다 그랬는데 공대 점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대공대 가겠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서울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상한 시대래갖고 연대공대 깔지 마 임마. 서울대 농대 써. 그러면 저는 제 친구인데 못 쓰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쓰라는데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세대는요. 요즘 보면 제 또래 제 친구들은 인생 전체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이 이공계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이공계 적성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시 쓰는 뭐 특강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이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이공계 분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그렇죠. 분들이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네. 근데 저는 그나마 철저하게 문과 성향이었는데 잘못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찾아낸 게 동물 연구하는 예. 또 다윈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경계에 걸쳐서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제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못한 게 참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즘 우리 청년들도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길인지 부모가 원하는 길인지 사회가 원하는 길인지 이걸 지금 구분을 잘 못하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 의과대학 준비한다면서요 요즘. 제가 그래도 먼저 살아봤으니까 살아봤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길더군요. 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벌써 저는 많이 늦었고 미국에 가서 또 뭐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남들이 보면 저게 공부하는 놈인가 그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된 때가 제가 나이가 마흔이었어요. 네. 서울대 조교수로 제가 왔는데요. 제 동기들이 그 다음 해에 전부 정교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제가 정교수가 되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제가 석좌교수가 됐어요. 네. 살다 보니 뭐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길을 찾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 나이에는 자꾸 그런 조급함이 있지만 살아보니 기회는 여러 번 오더라.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그것부터 먼저 찾아내고 찾으면 과감히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 된다 그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 이찬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대전 과학 토크 콘서트 때 다윈의 제자로서 책을 번역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질문은요. 동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뭐 계기랄 게 별로 없고요. 저 청주 못지않게 아름다운 강릉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강릉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뭐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에 온갖 때
인제 가면 온통한 곳에서 가서 살았고 뭐가 했는데 고3 방학만 빼놓고 저는 모든 방학을 고향에 가서 지냈어요. 하루 종일 예, 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소 묶어놓은 데 가서 소똥구리 한 마리 손에 쥐고 잠들기 전까지 개를 결코 놓아주지 않은 예, 그리고 뭐 농병아리 잡으러 다니고 뭐 생쥐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동물하고 노는 건 그냥 제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직업으로 존재하는 줄을 몰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겨우 알았어요. 동물학과 가셨잖아요. 동물학과 갔는데 동물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동물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화학하고 물리학을 하시더라고요. 동물을 가지고 화학 연구를 하고 물리학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흰 가운 입고 매일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 그거 보면서 나 저런 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다가 뒤늦게 진짜 동물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고 예. 그 길을 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나라는 어디냐? 한국을 제외하고 그 단답형입니다. 이건. 와. 코스타리카입니다. 네. 이유는 한 줄로 말씀하신다면? 코스타리카 제가 90년대에 다닐 때 네. 거의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네. 코스타리카. 네.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쌓였지만 사실은 오늘 충분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뒤에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저 때가 몇 살이셨어요? 29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의 20대 후반이시고 네.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네. 미국에 가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귄 제 미국 친구가 이게 미국은 이제 노는 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제일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 초대를 하는군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산속에 집이 있던데 거기를 같이 갔던 교수님께 그 마지막 질문 겸 어떻게 보면 정리 말씀도 될 수 있겠는데 20대의 최재천에게 지금의 최재천 교수님께서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아예 쉽지 않네요. 20대 저는 20대가 너무 극명하게 둘로 이렇게 나뉘어서요. 20대 후반은 미국에 가서 제가 개과천선한 거고요. 20대 후반 전에는 한국서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는 게 이게 뭐 그래서 그 상당히 염세주의적으로 살았던 예.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 20대 최재천에게 한마디 한다 그러면 네. 야 살아보니까 살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때는 진짜 그 제가 어쩌다가 이제 서울대 동물학과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제 연구실에도 가끔 그 아이가 너무 곤충만 좋아해서 어쩌면 좋겠냐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뭐 이런데 그때는 진짜 동물학과를 나와가지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완전히 그냥 암흑 같은 그러니까 그러고 학교를 다닌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암흑기를 제가 무사히 넘기고 저는 사실 변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세상이 저를 위해서 변해준 것 같은 그런 고마움을 늘 안고 삽니다. 우리 청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SNS를 보면 알면 사랑한다 이렇게 프로필에 글씨가 써 있어요. 저도 교수님 연락처를 등록하고 SNS에 그게 써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함께 느끼신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공부의 의미, 어떤 분들은 최재천 교수님이 정말 문제 잘 푸는 방법으로 알려줄까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정말 진짜 공부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최재천 교수님 오늘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의 공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